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벌써 12월도 절반 정도 지나간 상태인데요. 한국은 조금씩 추워지고 있을 거고, 호주는 반대로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반팔을 입고 차가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호주는 여름이지만 그 여름을 버티기 위해서라도 12월에는 겨울이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책을 좀 찾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겨울 분위기를 책으로나마 느껴보려고 하는데, 제가 12월에 읽을 만한 책을 몇권 골라봤는데, 그 중에 두 권은 읽었고, 또몇 권은 지금 읽으려고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저는 못 읽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관심이 가는 책들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읽어보시거나 도서관을 통해서 빌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읽은 책은 P.D. 제임스의 '더는 잠들지 못하리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리디 셀렉트로 읽었고요. 나는 크리스마스에 이런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싫다. 뭔가 피가 튀기고 추운 날을 더 춥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의 소설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소설이에요. 그림부터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죠? 주로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살인사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보통 추리소설은 장편으로 되어 있어서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트릭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는지, 탐정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데, 이 책은 단편 소설집이라서 그런 추리의 즐거움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을 회고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이제 이 사건에서 어떤 트릭으로 살인사건이 아니라 뭐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는가, 사람들이 왜 헛다리를 짚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틀린 트릭들을 밝혀내는 이야기가 주 형식인데, 사건을 풀어가면서 느끼는 어떤 통쾌감 같은 걸 주지는 못하지만, 재밌거나 기묘한 반전이 돋보이는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단편은 묘지를 사랑한 소녀라는 단편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살았던 소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기가 살았던 집을 다시 찾아가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점점 가다 보니까 맞아, 이런 길이 있었지, 이런 집이 근처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내가 알던 이야기와 다르고, 또 깨닫고 보니까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고, 자기 방어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장소에 도달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런 게 되게 소소하지만 재밌었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읽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리디 셀렉트에 있으니까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P.D. 제임스는 여성 추리 작가로 유명한데, 코델리어 그레이 시리즈 그리고 또 사람의 아이들도 출간이 됐고, 제가 지금 소개한 더는 잠들지 못하리라 이 책과 함께 겨우살이 살인사건도, 이 책은 이북이 아직 안 나와서 저는 못 읽어봤는데, 이 책도 크리스마스 배경의 단편 소설 4편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P.D. 제임스의 소설은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는 책이에요. 코델리어 그레이 시리즈가 총두 편이 있는데, 첫 편이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편이 피부 및 두개골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시리즈가 두 편밖에 없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이거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쓰기 시작했던 독서노트예요. 너무 귀엽죠? 그냥 평범한 A5 사이즈의 무지 노트였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포장지로 따로 랩핑을 해서 꾸며둔 독서노트고요. 이런 식으로 맨첫 장에 제가 적은 독서 노트의 목록을 적어뒀는데, 여기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 이런 책하고 피부 및 두개골을 읽고 독서 노트를 써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억이네요. 아무래도 추리소설은 사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서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도도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뒀었고, 좋았던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적어두기도 했는데, 주인공 코델리아는 원래 혼자가 아니라
런던에 있는 사살 탐정 번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자살하면서 코델리어가 탐정 사무소의 대표가 되어 혼자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일을 그만두겠네 혹은 일을 그만둬야겠네. 왜냐면 탐정은 여자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니까. 코델리어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을 찾아 나가고 끝내 첫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 사건을 담은 책이 코델리어 그레이 시리즈의 첫 편인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는 책이에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살 혹은 뭐 자살로 위장된 사건을 추리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탐정 사무소를 맡게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동업자가 자살하면서 메인 탐정이 된 건데 그런 와중에도 현명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고 PD 제임스 작가가 책에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마음에 들어서 써둔 글인데 나는 용감하고 영리한 젊은 여주인공이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들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에서 기필코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이렇게 작가가 말했는데 실제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또 하나 좋았던 건 코델리아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간에 사건을 받아서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중이라거나 어떤 사건 현장을 찾아서 가는 도중에 막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장면들도 좋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12월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무민의 겨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읽었고요. 겨울 느낌이 나는 책을 찾던 중에 발견한 책이에요. 출판사 작가 정신에서 나온 무민 연작 소설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이게 총 9권짜리고 무민의 겨울은 다섯 번째 책이에요. 저는 무민 캐릭터를 좋아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캐릭터로서 소비했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소설을 읽는 건 처음이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재밌어서 너무너무 이 책을 찾아 읽게 된게 기뻤어요. 제가 읽은 책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반 책이고 하나는 컬러 특별판인데 저는 이북이 있는 일반판으로 읽었어요. 책을 찾아보니까 컬러 특별판은 1961년에 이탈리아에서 이 무민의 책을 번역해서 출간할 때 실었던 6점의 컬러 삽화가 추가로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도 너무 예뻐서 무민을 좋아하신다면 컬러 특별판으로 읽어보시면 또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일단 첫 문장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독서 노트를 썼는데 첫 문장이 이래요. 하늘은 거의 새까맸지만 소복이 쌓인 눈은 달빛에 비쳐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바다는 꽁꽁 얼어붙은 빙판 밑에서 잠들었고, 깊은 땅속 뿌리 틈새마다 발달린 작은 생명들이 봄을 맞이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새해가 되어 겨울이 한창이었고,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북유럽의 겨울 속으로 싹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받았는데 책에 나온 바에 따르면 무민은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겨울잠을 잔다고 해요. 겨울에 대비해서 전나무 잎을 잔뜩 먹고 채식동물인가요, 무민? 전나무 잎을 잔뜩 먹고 잠든다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이 다 잠들었는데 무민만 갑자기 잠에서 깨버려요. 그래서 무민이 처음 맞이하는 한겨울의 모습 또 겨울을 맞이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무민은 뭐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도 겨울을 겪어본 적이 없는 존재로 나오는데 그런 무민에게 겨울은 죽음 같은 곳이라고 해요. 죽어버렸어. 내가 잠든 동안 온 세상이 죽어버렸어. 이 세상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 곳이야. 이런 것처럼 무민이 처음 맞이하는 겨울은 뭐 신나고 반가운 존재라기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데 겨울 내내 깨어 있으면서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서 스키도 배우고 썰매도 타고 이런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여럿이 모여서 놀고 또 겨울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서 겨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좀 불편하게 느꼈던 친구를 알아가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족이 잠든 동안에 혼자 깨어있는 무민이지만 바깥에서는 또 다른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아,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낯선 데가 아니라 이렇게 또 누군가가 오밀조밀 모여서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여기서 무민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는 겨울이지만 이 겨울이라는 칸 안에 다른 어떤 단어를 넣어도 좀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두려움 그런 것들을 여기 넣어도 충분히 이야기가 성립될 것 같다. 그래서 끝부분을 보면 무민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나는 다 가졌어. 하늘을 온전히 가졌다고. 겨울까지 몽땅 다. 나는 한 해를 모두 겪어낸 첫 번째 무민이야. 그리고 또 눈보라가 몰아칠 때 도망가기보다는 그 눈보라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 한번 마음껏 겁을 줘봐. 이제 널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너한테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 너는 이제 나의 못 속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약한 부분, 생각지도 못하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씩 성공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좀 알쏭달쏭한 말이 많기도 한데 그 모든 게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의 다른 이름? 우리 삶의 다른 언어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그냥 아, 재밌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눈이 녹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또 겨울 내내 지냈던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잠에서 깬 무민의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저 무민이 새로운 무민이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번의 고비를 거치면서 나도 새로운 내가 되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한겨울이 배경이다 보니까 눈 오는 날에 뭐 1월에 읽어도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저는 더운 날에 읽었지만 그래도 좋았거든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다른 시리즈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인스타에 이 무민의 겨울을 읽고 있다고 했더니 다른 분께서 여름편도 너무 좋았다고 추천해주셔서 저는 여름편을 먼저 읽어보려고 해요. 마침 또 호주는 여름이니까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겨울 느낌이 나는 두 권의 책을 먼저 읽었고요. 그리고 또 남은 12월의 절반 동안 읽으려고 준비한 책이 있어요. 톨킨의 북극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어 책은 품절이 됐더라고요. 저는 킨들 버전으로 된 책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종이책으로 읽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늦장 부려가지고 지금 구입해봤자 크리스마스 전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으로 읽을 생각이고요. J.R.R. 톨킨의 책이고 Letters from Father Christmas. 톨킨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어둡고 피폐한 시절 안에서도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어 했다고 해요. 톨킨 자신이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 등을 통해서 엄청난 세계를 창조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모험과 동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에게 직접 편지를 남겨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물을 놔두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면서 아이들 머리맡에 편지 같은 걸 놔뒀다고 해요. 톨킨의 첫째 아들인 존이 3살이었던 1920년부터 막내딸인 프리실라가 14살이 되던 1943년까지 이런 편지를 꾸준히 써서 아이들에게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그냥 편지만 쓴게 아니라 필체도 만들고 세계관도 만들고 그리고 유머까지 있어요. 이렇게 톨킨이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고 편지 봉투 같은 것도 있고 그 옆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옮겨놓은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국어판은 아마 이 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막 흔들리듯이 글씨를 써놓고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떨렸어. 뭐 이런 식으로 써놓기도 하고, 북극곰도 편지를 쓴게 있는데, 북극곰은 손이 뚱뚱해서 글씨도 두껍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너무 재밌고, 뭐 편지를 짧게 쓴 날에는 저기 썰매가 기다리고 있어서 나 너무 빨리 가봐야 돼. 너무 바쁘고 그래서 편지가 좀 짧아. 이런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밌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런 톨킨의 책을 읽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국어 책은 절판이 됐지만 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북 리더기인 킨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킨들 앱도 따로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아까 봤던 그런 편지 같은 게 나오는 컬러는 킨들에서 다 흑백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책들은 이 앱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마존 계정만 있으면 이 킨들 앱을 이용해서 원서 같은 것도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조금 조금씩 나눠서 읽을 생각이고, 또 코니 윌리스라는 작가의 소설집도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목이 좀 귀여워요. 한 권은 고양이 발 살인 사건이고, 다른 한 권은 빨간 구두 꺼져. 나는 로켓 무용단이 되고 싶었다고 라는 책인데요. 이 코니 윌리스가 여태까지 써온 많은 크리스마스 단편 중에 일부를 모아서 낸 소설집이라고 하는데, 보면 무용단에 들어가고 싶은 AI 소녀, 갑자기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지구인들, 또 예수가 재림했다는 어떤 막연한 직감을 얻은 목사가 서쪽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등 SF, 미스터리, 로맨스, 호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크리스마스라는 큰 주제, 큰 장르 안에 묶였거든요. 보통 SF는 내용이 무거울 거라는 선입견 같은 게좀 있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코니 윌리스의 책은 좀 유머가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좀 색다른 크리스마스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은 코니 윌리스의 이 크리스마스 주제로 엮은 단편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홀리데이 미스테리라고 해서 뭐 할로윈이나 발렌타인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을 배경으로 한 미스테리 섹션이 아예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애거사 크리스티의 크리스마스 푸딩의 모험, 크리스마스 살인, 셜록 홈즈 5권인 셜록 홈즈의 모험에 수록된 단편 푸른 카본클도 크리스마스가 배경이라고 하니까, 이런 미스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새벽 독서로 주로 고전을 읽고 있는데요. 올해 읽을 마지막 고전으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택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스크루지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단편 7개가 수록돼 있다고 해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만화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보기도 했을 텐데, 소설 그 자체를 읽어본 경우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뭐 디즈니 만화를 통해서 스크루지가 나오는 걸 보긴 했었는데, 소설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매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캐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읽었거나 읽을 예정인 책들이었고요. 이 외에도 제가 찾은 책들이 몇권 있는데, 저는 뭐 이북이 없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몇권더 찾아봤어요. 요거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 간다 스미코의 따끈따끈 목욕탕이라는 책하고, 민승지의 올인의 찜질방이라는 책이에요. 둘다 그림책인데, 하여튼 표지부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올인의 찜질방은 이북이 있어서 이거를 사서 읽을까 생각 중인데, 생각해보니까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못간 지가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이런 찜질방과 목욕탕 배경의 그림책을 읽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12월 혹은 크리스마스 즈음에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픽은 뭔지,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연말을 보내려고 하는지 소개해 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책 이야기, 또 다른 기록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